C.S. 루이스, 자주 인용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변증가요 작가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천재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평생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로 수많은 명절을 남겼고 전 세계에 수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잉글랜드 헤딩턴 쿼리 홀리 트리니티 교회에서 열린 그의 장례식은 가까운 사람들만이 참석하여 조촐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날이 케네디 대통령의 장례식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명성을 가진 그의 재산은 3만 5천 파운드, 하나로 약 8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들어오는 인세는 모두 다 기부하였고 평생 집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58살에 뒤늦게 결혼하였지만 아내가 4년 만에 암으로 죽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의 남은 전 재산은 오랫동안 루이스를 옆에서 돌보았던 집사 팩스 포드에게 증여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평생 수고하셨는데 너무 작은 액수가 아닌가요? 그러자 팩스 포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선생님은 돈에 대해 생각도 안 하셨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언제나 높은 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C.S. 루이스가 욕심 없는 그 귀한 삶을 살았던 것은 사도 바울의 말대로 평생 위의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할까?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지식인들과 함께 클럽을 조직하여서 반 그리스도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예수 부활 그딴 거 없다. 이렇게 그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클럽에서 동료 교수가 신문을 읽다가 혀를 끌끌 차면서 던진 말이 그의 폐부를 깊게 찔렀습니다. 그 말은 별거 아닙니다. 이놈들은 아직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여전히 떠들고 있네였습니다.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은 왜 그토록 엉터리 주장이 2000년 동안이나 계속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이제는 이해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고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보여주는데 철저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면서 고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도 그러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조건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않았거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살리심을 받은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으면은 그의 삶은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의존하면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어떤 극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체험과 이론에 따른 체험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다가 대박이 났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대박난 방법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방법대로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게도 대박이 찾아왔습니다. 둘 다 같은 체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극심한 혼란은 점점 가라앉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서서히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네.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은 자연히 위의 것을 찾아가는 그러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에서 접속사 그러므로는 앞에 열심히 설명한 그것에 대해서 이어나가는 데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셨고 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충만으로 영화롭게 하신다는 내용을 길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3장부터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땅의 것을 잊어버리고 위의 것을 열심히 찾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순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는 이 순서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별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그 순서가 뒤집힙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이렇게 살거라 그리하면 신의 자녀가 되고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는 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신으로부터 오는 복은 내 선행과 행동과 정성의 대가이며 보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만왕의 왕 예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인간 부모들도 그 자녀가 시원치 않으면 속상해하지만 고아원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시원찮다고 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면서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존경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최후의 심판과 지옥에 관한 의문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신다면 누가 심판을 받으며 지옥으로 가는가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지옥? 웃기고 있네.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뜻? 그런 게 어디서?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라며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의 발길이
맨 마지막에 당도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가거늘. 자녀가 지옥으로 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사지로 향하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를 말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내 생각대로 제 길로 갑니다. 근데 그 끝은 지옥입니다. 예. 그렇게 가만 놔두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치로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거부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계속 제 길로 가버립니다. 예. 계속 제 길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발길을 돌리셔야 합니다. 왜 돌려야 하는 이유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담한 실패도 경험합니다.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진퇴양난에 빠지기도 하고 도대체 해결할 구멍이 없는 저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를 보고 모두가 끝났다고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한테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극한적인 공경, 이제는 끝이라는 공경에 다 처했었습니다. 17의 어린 나이로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고 다윗은 군사 3천을 대동한 사울왕의 집요한 추적을 무려 10년 동안이나 당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스토킹한다 그러면 못 삽니다. 그죠? 근데 그것도 왕이 군대 3천을 풀어서 10년 동안 추적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은 그저 땅에서 당하는 모습이지 진짜 그 사람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장차 보여질 그 사람들의 하늘 모습은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춰진 진짜 내 모습, 장차 나타날 하늘에서의 내 모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키워드는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진짜 내 모습, 장차 하나님 하늘로부터 나타날 나의 모습. 그리스도와 함께가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교나 회교, 회교 알라신도 야훼 하나님을 말합니다. 유대교와 회교를 포함한 다른 모든 종교들에게는 전혀 찾을 수 없는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유대교는 성부와 성령은 인정하지만 성자 예수님은 부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버렸습니다. 회교에서는 성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인정하나 알라라고 해서 성자와 성령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통일교도들도 예, 신천지도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은 믿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까지 했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올바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이해도 쉽지 않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일까? 첫째,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로 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라는 뜻입니다. 관계적, 관계적. 예. 홀로 통치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다. 예수님의 고별설교에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이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옵니다. 오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관계가 시작부터 창조 때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관계. 마치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둥글둥글 돌아가며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아버지의 영원한 품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품속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사랑. 사랑은 관계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짝사랑 외사랑이라도 그 대상은 있게 마련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만물의 창조와 운행과 종말의 근거는 바로 사랑 자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그 아름다운 충판에 우리를 불러들이신 것이고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두 손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잡았다는 것이고 내 마음의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춤추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춤을 추는 것입니다. 예, 삼위일체는 아니지만 아내와 남편은 일심동체입니다. 예, 사이가 좋은 사람은 예, 일심동체. 그러니까 이위일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 자녀는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춤판에 불러들이고 함께 춤을 춘다는 것은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와 그 예쁜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내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 많은 사랑을 주셨던 엄마 아빠를 한 번도 속인 적이 없다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예. 참고서 산다고 뭐 어떻게 해. 그죠? 예. 여름이면은 뭐예요? 예. 여행 간다고. 예. 비밀 여행. 예.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언제일까? 넷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추다가 한 사람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세 사람에게 자기 중심으로 돌라고 고집합니다. 이때 그 관계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모든 관계는 자기를 고집할 때 깨집니다. 모든 관계는. 예. 하나님이 아무리 막강하다고 할지라도, 예.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아, 우리가 아무리 시시하지만, 우리가 내 욕심, 내 생각을 앞세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가장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 내 생각, 꼭 나쁜 생각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는 내 생각이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타당성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내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다윗이라도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은 사단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도, 예, 내 생각을 앞세울 때 파라오에게, 예,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아내를 보내죠. 그죠? 예, 그럴 때, 예, 사단이 생깁니다. 그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그 안전하고 따뜻한 품과도 결별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름의 논리와 타당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을 하나님보다도 앞세울 때, 그래서 진퇴양난에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잠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또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잡다한 나쁜 것들은 바로 탐심 때문에 생기며 탐심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상숭배가 가장 근본적인 나쁜 원인이 될까요? 내가 교회에 나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나는 우상숭배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목사에게 가장 큰 잘못된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 성공. 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인간이면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위합니다. 신도 자기의 안녕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섬깁니다. 자기를 위하여 섬깁니다. 자기를 위한다는 것, 사람 인자에다가 위할 위자 쓰면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도 나의 이득을 위해서 섬깁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도 우상이 됩니다. 그토록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돈을 사랑하는 자로 규정하셨고,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오로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더 가지려고 남에게 악의를 품으며 비방하고 부끄러운 말을 합니다. 못 가져서 분하고 노여워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을 우상 숭배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어떤 경우에서 내 생각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내 이득이 최우선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이 될 때, 예, 내가 하나님이 될 때 모든 뭐예요? 심판, 판단, 하나님의 최종 몫인데 아니다. 내가 복수하리라. 내가 심판하리라. 그럴 때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행동에 돌입합니다. 형통하십니까?
감사하면서 절대로 어떠한 순간에도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신 거 보셨습니다. 보셨습니까?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권고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차근차근 행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다시 추는 춤이며 그분의 영원한 품 안에 다시 돌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당연히 분노와 노여움과 그리고 걱정근심은 사라져버립니다. 카피라이터 정철 씨가 아주 재미있는 글을 썼습니다. 비누가 지배하던 욕실에 샴푸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건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샴푸가 지배하던 욕실에 린스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건 샴푸의 일을 빼앗지 아니하고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맞죠? 누군가를 쓰러뜨려야 내 자리가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기쁨의 춤을 추기 위해서이고 또한 한 식구로 묶어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면서 모두 다 천국을 경험하고 이 삶이 천국에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숨겨진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십자가 죽음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부활로서 영화롭게 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끄러움까지도 모습까지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때로는 어려움 겪으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때로는 사악하고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연출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저게 하나님의 자녀냐 흉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의 진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 중에 나타날 내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면서 다시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그 영원하고 안전한 품으로 돌아가서 덩실덩실 함께 춤을 추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